모르는 인물 읽기 1분의 여배우 알아가기 2편 2부입니다. 1부를 못 보셨다 하더라도 2부를 보시고 1부를 보셔도 상관이 없는 영상이니 편하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 이제 논란이나 활동들에 대해 알아볼 건데 먼저 키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좌측에 보이는 캡처는 악의적 합성으로 우측의 원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편의 야쿠마로 히로이드 168cm와 같아 보이고 오른쪽의 남자는 각키보다 훨씬 큽니다. 일본 연예인 중에 키가 큰 편이며 모델 출신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장신의 소유자입니다. 일단 프로필상 키는 168cm입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야쿠마로 히로이드의 프로필상 키도 168cm입니다. 신발을 보면 알겠지만 굽이 그다지 높은 것을 신은 것도 아닙니다. 160 초반대인 퍼퓸의 멤버들도 장신으로 취급받는 것 생각해보면 일본 연예계에서 상당히 큰 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와딸의 7일간에서 신장이 181cm로 알려져 있는 타치 히로시에게 꿀리지 않는 키를 보여주어 170 후반대가 아니냐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네티즌들이 173cm 정도가 되지 않겠냐고 결론을 냈고 적어도 170cm는 넘는다는 것이 넷상에서는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키가 논란이 계속되자 본인이 직접 회사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키를 채 169cm가 나온 것을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2014년 샤베쿠리 007 방송분에서 지난 2년간 1년에 1cm씩 키가 계속 자랐다고 본인 스스로가 밝힘으로써 신장이 170cm가 넘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수 활동. 2007년 자신의 영화 사랑하는 마돌이의 주제가 메모리스를 부르며 가수로도 데뷔했습니다. 이후 2010년까지 가수 활동을 병행했는데 인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2007년 11월 3일 카운트다운 TV에서 출연작인 영화 영공의 삽입곡 Heavenly Days를 불렀습니다. 12월에는 정규 앨범 하늘을 발매하고 데뷔 앨범 발매 기념 이벤트 스크로브락과 아라가키 위에 Heavenly X마스인 일본 무도관을 개최했습니다. 무도관에서 데뷔 무대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가수보다는 아라가키 위 팬들의 성원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2009년 11월 소니 워크맨 광고에 출연해 3,000명의 중고생과 함께 몽골 800의 작은 사랑의 노래를 커버했습니다. 코브크로와 같이 붉은 시를 같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성스러운 목소리로 팬심으로 들어줄만 하지만 가창력에 힘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입니다. 음반으로 들으면 보정이 되어 있어 듣기엔 괜찮습니다. 리갈하이에서 음치로 출연하여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는데 2010년 이후로 가수 활동을 중단합니다. 기타, 웃는 모습. 알아가기 위해 가장 큰 매력은 시원하게 웃는 모습입니다. 카키 스마일이라고 칭해집니다. 광고주들이 이 카키 스마일을 주목하여 광고에서는 항상 웃는 모습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 동화책 작가. 영화 하나마즈키에 등장하는 동화책 The Three Little Pigs 아기돼지 사냥제에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이 실려있는데 이 동화책이 발매되어 동화책 작가로도 데뷔했습니다. 3. 일디겔의 모 유저는 12살 때부터 지금까지의 각기 치아를 유심히 관찰해서 분석한 글을 올렸습니다. 4. 이상형 1위. 일본 남성들의 이상형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5. 아라와키 유의 이상형. 아라와키 본인의 이상형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능이나 인터뷰로 밝혀진 모습에 의하면 라인 잘 안 하고 깜짝 놀라게 하는 서프라이즈 파티 같은 것이 없고 바람 피울 때 안 걸리게 피우는 남자. 덤으로 자신과 같이 웃는 모습이 좋은 남자를 선호하는 듯 합니다. 6. 열애설. 2013년 3월 22일 일본 주간지 프라이데이에서 자니즈 아이돌 칸자니의 니시키도료와 열애설이 터졌습니다. 2011년 정계걸에서 남녀 주연으로 만나 가까워졌었고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인 맨션을 왕복하면서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샷도 없고 별다른 증거도 없거니와 당사자들은 열애설을 부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열애가 사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열애설이 터지면 니시키도 쪽은 자니스라는 아이돌 특성상 아라가키 위 쪽은 청순 이미지에 이때까지 스캔들이 없었던 상황이라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니시키도 쪽이 영화 시사회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친구 사이라는 답을 하며 열애설을 부인했습니다. 해를 넘긴 2014년에는 둘이 같은 멘션을 쓰고 있다며 프라이데이가 보도, 프라이데이에서는 확신하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작년에는 각자 다른 멘션을 쓰다가 올해는 같은 멘션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둘이 혹은 따로 멘션에 들어가는 모습은 잡히지 않았고 멘션에서 나오는 사진과 각자의 소속사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투샷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파파라치 매체에서 가키와류에 투자를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스택과 같이 우산을 들고 빗속을 걷는 사진만 뜨고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니시키도가 일반인 여자와 쇼핑을 하는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후속 보도는 없었으며 아라가키위 팬덤 중에서 스캔들 사실을 믿는 쪽에서는 이때 헤어진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후 아라가키위의 스캔들 소식은 2019년 현재까지 들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7. 여성인데 포크? 특이한 것은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일반적인 여성이 쓰는 와타시를 쓰지 않고 남자들이 쓰는 보쿠를 중간중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블로그를 하지 않습니다. 8. 성격. 성격은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당당하고 똑부러진 이미지와는 달리 상당히 내성적이며 조용하다고 합니다. 춤추는 자기 몸이 자기 몸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였더나 때문에 그녀의 첫 CF 출연작인 포키의 광고에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며 열심히 춤추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본 같은 학교 친구들로부터 괜찮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라는 문자를 수십 통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9. 휴일에는 촬영 없는 날에는 집에서 잠을 자고 손님을 초대해서 요리를 대접하고 집안일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집안일이 살짝 결벽증 증세를 보이는 듯 합니다. 2014년 방생 목적으로 나온 샤베쿠리 007에서 새로 드러난 취미로 아톰의 사이트 열람이 있는데 사회자가 이를 덥석 물고 아라가키 위에게 인터넷 중독증상을 내렸습니다. 2016년 4분기 드라마 홍보를 위해 나온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정이 없는 휴일에 무엇을 하는지 말했는데 집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친구랑 외식을 한다고 합니다. 취미 항목에서는 지난 몇 년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10. 평소 패션. 친구와의 외식 관련해서 예전에 아라가키 유이가 친구와 라면집에서 돈코츠 라면을 먹고 나오는 모습이 파파라치에 잡혔는데 사진에 보이듯 체크무늬와 멜빵에 머리를 완전히 뒤로 묶고 이마를 드러낸 헤어스타일의 안경까지 기존 아라가키 유이의 여배우스러운 느낌이 1도 없는 순수한 모습에 각기 패션 센스가 별로 없다라는 애들 연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배우답지 않은 이런 순수한 모습에 오히려 호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은 듯합니다. 아라가키 유이 패션 센스를 보고 있으면 위에서 보크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왠지 의상 스타일이 남성적으로 느껴집니다. 11. 이 채널의 호의적 반응. 오키나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채널에서 매우 호의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아라가키 위 쓰레가 올라오면 귀엽다는 반응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가키바가 많은 대표적인 사이트로 이 채널을 꼽습니다. 딱히 안티를 만들어내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향 사이트에서도 나쁜 반응은 없습니다. 12. 캐스팅 후보. 2006년에 BSI 방송국에서 스즈미야 하루이 시리즈의 실사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주인공 스즈미야 하루이 역에 아라가키 위가 내정되었다는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다음 해에는 잡지에서 기사화된 적도 있습니다. 쿤 역에는 마치야마 케니치, 미크루 역에는 토다 에리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룸으로 판정, 방송된다는 BSI에서 기사 내용은 완벽한 오버임을 밝혔습니다. 13. 10년간 전성기를 유지한 이유. 2016년 10월 말 이후 재팬 홈페이지 메인 기사로 가키가 10년 동안 전성기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 인공적인 느낌 없이 있는 그대로 순수하고 아름답다. 웃는 모습이 귀엽고 좋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라서 스텝에게도 꾸준히 인기 있는 걸로 봐서 성격도 매우 좋은 것이 아닐까? 그게 오랫동안 인기를 끄는 비결인 것 같다. 등등의 내용이 베스트 댓글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14. 촬영장에서의 태도. 촬영장에서 보여주는 태도나 같이 촬영한 배우들이 언급하는 말을 종합해보면 촬영장에서는 촬영하지 않을 때에도 스태프들을 향해 웃는 표정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같이 촬영하는 남자 배우들에게 있어서는 흥미없는 배우와의 경우이기는 하나 일단 말이 없고 조용하며 어두운 편이며 핸드폰 번호를 공유해도 촬영이 끝나면 번호가 변경되어 있다고 합니다. 15. 친한 친구. 친한 친구로는 전개걸에서 만난 멘부츠 미사코, 같은 고교를 나온 타베 미카코, 코드블루에서 만난 히가 마나미와는 같은 동향이라는 점도 있어 친하다고 합니다. 소속사 후배인 카와시마 오미카와는 집으로 초대도 하고 같은 예능에도 나왔을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드래곤 사쿠라에 같이 출연한 나가사와 마사미와 친하게 지내는 사진 여러 장 나왔으나 최근엔 언급이 없습니다. 코드블루 당시 한 주간지에서 토다 에리카가 아라가키 유이를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여 둘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가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나가사와 마사미와 사와지리 에리카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다고 주간지가 퍼뜨렸는데도 거짓으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둘의 성격이 아무래도 반대되는 속성이 많기 때문일지 모른다는 추측이 있긴 합니다만 코드블루 스페셜 영상이나 최근 코드블루 시즌3 촬영을 함께하며
같이 출연 중인 히가 마나미와 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보면 불화설은 루머인 것으로 보입니다. 16. 넷플릭스. 2017년 방송한 후지TV 넷플릭스의 드라마 코드블루 닥터일기 긴급구명 시즌3 출연자들과 함께 출연, 다양한 퀴즈에 도전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연예인들의 입담과 퀴즈 실력을 겨루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으로 파랑을 0으로 쓰면 이란 퀴즈에서 B와 L은 빠르게 적었지만 다음 철자를 망설였습니다. 결국 그녀가 내놓은 답은 BLE였습니다. 실수는 계속됐는데 올다를 0으로 하면 이란 문제에 끝내 답하지 못했고 인솔을 한자로 적으라는 초등학교 5학년 수준 문제에는 인졸이라고 적었습니다. 똑부러지는 외모로 유명한 그녀가 간단한 문제를 연속으로 틀리자 SNS에 자기가 나오는 드라마 타이틀 정도는 영어로 써야지 라는 핀잔과 울다를 영어로 모르는 건 심각한데부터 시작해 그래도 갇히는 기호니까 괜찮다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출연작은 일부 내용에서 거의 다뤘기 때문에 필모그래피는 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로 대체합니다. 3부는 알아가기 위해 CM 모음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부와 더불어 1부와 3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듣는 인물 읽기 알아가기 위해 편 2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어느 것이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